있습니다. 야, 많은 내신들과 그리고 멋진 군사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의학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우리 허준 사장님의 깊은 뜻과 그런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건강 엑스포,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한의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술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오게 되면 여러 나라의 의약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잘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세계관 속에는 정말 많은 의약품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의약품들이 있을까요? 예, 세계 19개국의 전통 의술과 의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에 가지 않고도 생생한 체험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나라의 각국의 또 체험과 그리고 예. 눈으로 또 보면서 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등 19개 나라의 전통 의학을 전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세계관, 혈당을 내려주는 인도의 짜이차도 한잔 음미하고, 관절에 좋다는 몽골의 약초 침질까지, 그리고 다음으로 찾은 나라는 스리랑카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약초 스팀을 받기 위해 의도치 않게 맨몸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세계관에서 제가 바지를 벗을 줄 몰랐네요. 네. 관에 들어가는 듯한 좀 무서운데요. 오, 센터 맞춰주세요, 선생님. 센터, 오케이, 굿.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던 스리랑카의 스팀관, 그래도 필요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이야,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또 없었는데. 그리고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편안하게 앉아 캄보디아의 전통 공연도 즐기고 시원하게 발 마사지까지 받는 이 기분. 이야, 이렇게 발 마사지도 받으면서 앞사람 공연까지 보니까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마치 황제가 된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와 함께 캄보디아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압살라 공연,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은 눈도 즐겁고 건강도 챙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어머님, 이렇게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엑스포 공연장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피로했는데 마사지를 하니까 몸이 확 풀리는 게 참 좋네요. 그리고 압살라 공연도 본 게 참 재미있고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산청에 와서 발 마사지도 받고 멋진 공연도 관람하고 그리고 맛있는 차까지 마시다 보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산청에 오셔서 또 재미나고 그리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또 한 10년 정도 묵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같이 산청으로 오세요. 비로야 가라! 짜증지수, 피로지수는 제로, 건강도 챙기고 오감이 만족하는 2013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로 힐링여행 떠나보세요. 네, 사실 제가 계절이 바뀐 뒤로 네.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또 피로가 많이 쌓였거든요. 네. 네, 산청에 가면은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하면서 건강도 찾고 또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동의보감 진서행렬은 무려 400년 전을 재현을 했는데요. 궁중의식 재현 행사 중에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400년 전 행렬을 그대로 완전 복원을 시켰다고 하니까 화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산청에 가셔서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동의보감 진서의 행렬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겨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가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피로를 한 방에 물러뜨릴 수 있는 한방체험관, 그리고 한의사 체험, 동의보감 박물관까지 정말 많은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었는데요. 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지 40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와 함께 힐링여행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이렇게 성현 씨 말 들으니까 제가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양한 한방 체험 행사는 물론 세계 전통 공연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순서인데요. 석하나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제가 전해드릴 맛있는 소식은요.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돈가스 이미지 하면은 기존의 그 두꺼운 튀김 옷과 얇은 돼지고기만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이색 돈가스의 향연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은 돈가스 홍수 시대. 우와, 해산물 진짜 많다. 이런...